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마케터 강민호. 만약 여러분들의 상품 서비스가 뭔가 계속 잘 안 되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롤로그. 17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케팅을 접한 순간은 1998년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라는 정규 과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게임을 접할 수 있는 게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통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매장에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마케팅 관점의 문제를 고민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마케팅이란 단어가 무엇인지도 몰랐죠. 무작정 생각해낸 것이 근처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문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명함 크기로 만든 전단을 나누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비를 들여 제작한 전단 수백 장을 며칠 동안 또래 친구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의 첫 번째 마케팅 프로젝트입니다. 20살. 현대무용을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춤 관련 커뮤니티의 회원수가 20만 명을 넘어 국내 댄스 분야 1위의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회원수가 늘어나자 여기저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음 깊이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실패를 가장 믿었던 사람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살, 클럽과 파티를 주제로 처음부터 다시 도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뮤니티는 회원수 10만 명을 달성해 또다시 클럽과 파티 분야 국내 1위의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동영상 유료 서비스와 패션, 파티 등의 콘텐츠를 다루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해당 분야 국내 1위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좋은 콘텐츠 자체가 가장 좋은 마케팅이라는 작은 배움이 있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의 끝은 공허함 뿐이라는 더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에 크게 실패하면서 매일 밤 하는 생각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내일은 또뭐 하지?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또할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 넉넉지 않았던 집의 전 재산을 투자해 겁없이 시작한 사업을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집기 등을 중고로 팔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앞길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한달 넘게 혼자 끙끙 앓고 아침이면 출근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 밖을 나서도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수중에는 돈도 없고 그나마 버스비 정도가 있으면 아무 버스나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양화대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습게도 차마 손을 놓고 뛰어내릴 용기는 생기지 않더군요. 2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최종 학력은 고작 초등학교 졸업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사회와 편견의 벽은 높았습니다. 저는 단지 평범한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낯선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얻을 것밖에 없다는 묘한 자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광화문에 있는 한 서점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읽고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독서에 몰입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의 일입니다. 몇년 정도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 무언가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6살. 늦깎이 신입생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자동차 운영 체제를 개발하면 큰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성 의류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OS 개발을 위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비즈니스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물론 거시적인 환경이 아니더라도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내부적으로 많았습니다.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사업을 중단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과 사실은 지혜와 진실의 온도와 사뭇 달랐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7살,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 선택한 길 때문에 모든 것이 더 늦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 역시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이 지식과 테크닉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과 겸손한 태도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글이 아닌 온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32살,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을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MBA 과정은 마케팅의 학문적인 배경과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과 동시에 학문과 현장의 차이를 직접 확인하는 데에 더큰 가치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5살, 그렇다면 해답은 어느 방향에 있을까? 그동안 성공과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색하고 또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흔적을 SNS에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쓴글중 불필요한 부연을 다 제거하고 남은 단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거래보다 관계, 유행보다 기본, 현상보다 본질. 이 사실을 아주 조금이나마 머리로 또 마음으로 이해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거래, 유행, 현상은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래는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고 유행과 현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기본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행간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답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각자의 내면에 반드시 존재하는 스스로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생각이 나아갈 방향과 단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어리석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다른 누군가 똑같이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글을 쓰고 강의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머리로 배웠던 학문적인 배경과 이론적 사실,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가슴으로 깨달았던 진실이 조금이나마 진심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Marketing Think, Warren Buffett이 미국의 대학생들이 물었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물었다. 가치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가치 투자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미래 수익의 10%를 투자해야 한다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주위에서 골라보십시오. 가장 잘생긴 사람이나 운동을 잘하는 학생, 키가 큰 학생, 가장 날쌘 학생, 가장 돈이 많은 학생, 머리가 좋은 학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학생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고르는 대상은 그들 가운데 가장 인격이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지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당신이 가장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가장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골라보십시오. 이번에도 가장 성적이 떨어지거나 운동 시합이 있을 때마다 후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만년 벤치만 지키고 있는 학생이나 지능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고르는 대상은 잔머리를 굴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는 신뢰할 수 없고 이기적이고 오만하며 독선적이고 신용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사람들의 차이는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인격은 당신의 말,
행동, 옷차림, 당신이 쓴 글, 심지어 당신의 생김새 등 모든 면에서 드러납니다. 결코 숨길 수도, 위조할 수도 없습니다. 숨길 수 없지만 고칠 수 없는 것도 아니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인격 또한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담고 싶은 사람의 인격적 특징을 종이 한 장에 써보십시오. 반대로 당신이 담고 싶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를 비교해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큰 차이가 아닐 것입니다. 야구공을 100m 넘게 던지느냐 못 던지느냐를 못 던지느냐, 역기를 100km 넘게 드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아닐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마음대로 말을 내뱉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는가, 남을 배려하는 말투인가, 남을 무시하는 말투인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일하는가, 조금 더 게으르게 행동하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직한가, 아니면 둘러대면 남 탓을 하는가, 이와 같이 작은 차이가 나중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아직 젊었을 때 담고 싶은 인격을 조금만 신경 써 연습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의 인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 또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처음엔 깃털 같아 결코 느낄 수 없지만 나중엔 무거운 쇳덩이 같아져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나이 때 습관을 고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아직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직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자기가 보는 그대로 풀어놓으십시오. 저의 성공에는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의 평판 덕이 큽니다. 저는 제 사람들에게 법의 테두리보다 훨씬 더 안쪽의 경계선에서 행동하며 우리에게 비판적이고 또한 영리한 기자가 우리의 행동을 신문에 대서특필할 수 있을 정도로 행동하길 바랐습니다. 저는 지사장들에게 2년에 한 번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은 돈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큰 액수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판을 잃지 마십시오. 인격을 잃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돈을 잃을 여유는 충분히 있으나 평판을 잃을 여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코 돈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거나 사람을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만을 사귀십시오. 저는 아무리 큰 돈을 벌어준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믿을 수 없고 신용이 가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뱉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내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원칙입니다. 금전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두 번째의 일입니다. 전 가난했던 젊은 시절에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고 지금처럼 제 일을 사랑했습니다. 가난했던 때와 조금은 부유해진 지금과 바뀐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생활한다면 거기다 유머 또한 잃지 않고 하루를 유쾌히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워렌 버핏이 대학생들에게